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무려 총 5마리씩을 받았습니다. 자, 우선 요청이거는요, 성체예요. 성체인데 블러드 슈퍼탱이라고 하고요. 우선 산란도 잘하고 잘 길었던 생물인데 이렇게 소중한 생물들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해외에 잠시 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는다고 하셔가지고 분양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는 블러드 랩터고요, 수컷입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성체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친구예요. 와, 제 입장에서는 원래 길러보고 싶었던 애들이라서 전 매우 감사한데, 와, 분양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여러분들, 랩터가 이제 눈이 빨간 친구를 뜻해요. 다음 친구입니다. 오, 이 친구도 성체예요. 자, 제가 이 친구는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루시스틱으로 들은 것 같긴 한데, 자, 어쨌거나 굉장히 이쁜 앙컷 성체입니다. 자, 굉장하죠? 제가 한번 잘 보살펴 보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와, 색감이 진짜 이쁜 친구입니다. 되게 알록달록하니 이쁜데 앙컷이고 제가 소중하게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집도 꾸며줘야겠어요. 자, 집도 꾸며줄게. 와, 되게 이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친구인데, 슈아텐인 것 같아요. 슈아텐인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이 친구도 앙컷이네요. 자, 어쨌거나 저에게 이제 무료로 분양해 주셨지만 제가 진짜 정성껏 잘 기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개체뿐만 아니라 사정상 못 기르는 개체들은 저에게 맡겨주시거나 제가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이제 호텔 서비스도 고추가문이 새들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끝내기 아쉽잖아요. 제가 우선은 우리 제가 분양하고 있는 우리 애기들 한번 밥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슈퍼탱입니다. 자, 안녕. 자, 여기 있어. 옳차. 자, 그냥 생각 없이 보시다 보면 그냥 볼만한 영상입니다. 자, 점프하나? 얘네도? 오, 쳐다보는 거 봐. 무섭다. 떨어뜨릴게요. 손을 물 것 같아요. 자, 저기 들어갔어. 들어가서. 하하, 빨리 있어요. 들어가세요. 멍청해가지고 모르네. 그 다음에 디아블로 블랑코. 자,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오호, 야. 아, 그리고 이 친구는 레이다라는 친구인데 눈이 빨개요. 자, 보이시죠? 눈이 빨갛습니다. 오야야야. 네, 참고로 레이다 친구들은 알비노처럼 눈이 빨갛는데 이제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챙겨줘야 돼요. 아, 이거 잘 못 먹네요. 잘 몰라요, 애 친구가. 자, 그리고 트램퍼라는 친구입니다. 여기 보면은 애들이 밥 달라고 이렇게 얼굴 내밀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밥 주면 금방금방 먹어요. 야, 여기 있다. 자, 밥 달라고 하니까 밥 줄게요. 자, 잘 먹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바로 썬글로우죠. 이 친구는 썬글로우입니다. 옳차, 잘했다. 와, 이 친구는, 와, 매력적이네요. 역시 블러드 레몬입니다. 자, 야, 옳차, 먹어라. 자,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지금 달라고 뗐으니까요, 빨리 줄게요. 아, 그리고 사육장이 왜 이렇게 더럽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사육장을 금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자, 잘 먹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미럼도 잘 먹고 미럼도 잘 먹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도 다 잘 먹어요. 자, 오늘은 귀뚜라미 줬지만 내일은 미럼 줄 거예요. 오야. 자, 그 다음에 스노우루시 스틱. 몸이 하얀 친구죠? 오, 잘 먹는다. 몸이 새하얀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 친구는 볼드 밴디드. 야, 놓쳤어. 와, 근데 색깔 보세요. 진짜 이쁘죠? 자, 우선은 이 친구 밥 먹으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정글 밴디드. 아, 이 친구도 볼드예요. 자, 한 마리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친구도 밥 달라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거 말고도 수십 마리가 더 있고요. 썬글로우랑 갤럭시랑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썬글로우. 여기 썬글로우 밥 줘야겠다. 야, 잘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건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이 잘 안 맞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을 때는 질병도 의심해 볼만 하지만은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건 사육 환경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클리스라는 친구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한 마리 넣어놓으면 다 먹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데려온 페텔 게코들인데 한번 밥 먹을라나 모르겠네요. 어제는 밥 줬을 때는 안 먹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밥을 안 먹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애기가 좀 싫어하는 것 같네요. 자, 하루 정도 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야, 먹이. 오, 그래도 이 페트의 아기는 그래도 먹으려고 달려드네요. 아이고, 친구야, 그거 키친 타올이야? 아니야, 옳지, 그거 아니야. 저기 있는 거야. 저 친구는 배고팠나 봐요. 사냥을 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거 먹었네.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갤럭시 썬글로우, 뭐 하이엘로 등등 레오파드 게코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양 상담을 여기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